여기 10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때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삭신이 떨리던 중앙정보부 부장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던 제1대 김종필 부장에서 남산 돈가스라는 별명을 듣는 제3대 김영옥 부장을 거쳐서 정보정치의 귀재라던 제6대 이후락 부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역적과 의사 사이를 오가는 제8대 김재규 부장과 중앙정보부의 간판을 내리고 국가안전기획부로 간판을 바꿔 달은 제10대 전두환 부장이 여기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18년에 희비와 영역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를 만든 것은 1961년이고 전두환이 중앙정보부를 떠난 것은 1980년입니다. 결국 김종필 예비역 중령과 함께 구테타로 집권했던 박정희는 전두환의 친위 구테타로 그 정권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 18년의 통치 기반이었습니다. 부장들은 정권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부장들 간에도 대통령의 신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였습니다. 서울의 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평범한 건물. 그러나 이곳에 얽힌 역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 시절, 남산에 끌려온다는 것은 곧 고문을 예고했고, 물고문이 이루어지던 욕조는 중앙정보부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다.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이 가능했다던 중앙정보부의 지하실.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빨갱이로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야 이곳을 나갔다. 이 건물 7층에서 바라보면 저 멀리 부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기슭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많이 보이는 청와대. 이것은 중앙정보부의 창으로 보면 청와대의 역사가 보인다는 뜻이다. 청와대의 역사는 중앙정보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고 통치자를 둘러싼 청와대 비서실과 중앙정보부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결하면서 박정희 정권 18년, 나아가 군부 통치 30년을 휘저어갑니다. 다행이든 불행이든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던 1961년 5월 16일 새벽, 그 새벽의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가장 바빴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5일 밤, 44살의 부사령관 한 명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날이 밝음과 동시에 세상을 움켜쥘 거대한 음모를 꾀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초조해졌다. 5월 16일 새벽 3시. 그는 검은 선글라스와 별이 두 개 박힌 모자를 눌러 썼다. 그는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한강 다리를 건넜다. 5.16 쿠데타였다. 박정희. 그는 그렇게 우리 역사에 등장한다. 그는 고작 2천여 명의 군대로 쿠데타에 성공한다. 그는
가장 바쁜 사람은 김종필이었다. 쿠데타 핵심 브레인이었던 김종필은 혁명 공약을 배포하고 방송도 해야 했다. 그가 제시한 혁명 공약은 화려했다.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그와는 정반대편에서 바쁘게 뛴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이후락이었다. 그는 장면 정부의 정보실장, 쿠데타 세력이 갈아엎으려는 바로 그 정부의 핵심이었다. 그는 계속 쿠데타의 동향을 어딘가로 보고하고 있었다. 상황을 알 수가 없고 그쪽에 그 어떤 새롭게 지금 들어온 정부는 없나요? 장면 총리와는 지금 통화도 되지 않아요. 그는 미국 측과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30대 초반의 청년 한 명이 또 다른 방향에서 뛰고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쿠데타를 누가 일으켰나 하는 데에 가 있었다. 바로 31살의 육군 대위 전두환이었다. 권력을 쫓는 그의 정치 감각은 그날부터 빛을 발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육군 대위라면은 우리는 공수특전단의 차지철 대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바쁘고 초조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전두환 육군 대위였습니다. 그는 쿠데타의 주체 세력이 아니었지만 아침 8시 결연히 육군 본부로 갑니다. 쿠데타를 지지하는 세력에 서려는 것이지요.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이런 동물적인 감각이 그로 하여금 뒷날 큰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육군 본부에서 쿠데타 주체 세력을 파악한 전두환은 바로 육사로 들어와 동창 모임을 주선하고 생도들을 이끌고 나가 쿠데타 지지 시위를 할 것을 결의한다. 그러나 전두환의 계획은 벽에 부딪힌다. 당시 육사 교장이었던 강영훈은 생도들에게 금종령을 내린다. 지금 너희들 선배 장교들이 정치 현실에 아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너희들은 지금 장래의 나라의 국방의 중책을 짊어진 그러한 그 간부가 될 사람들인데 지금 선배들이 뭐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구애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전부 교실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두환은 강영훈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쿠데타 가담 결의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17일 날 저녁 12시경에 밤 12시경에 전두환 그 당시 지금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대위 그리고 이상훈 대위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야. 대위 세 사람 소위 11기생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장 면회를 왔다고. 그 12시경인데 그래서 이제 교장실에서 나가서요. 나가서 복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관생도들 혁명 지지 데모하도록 교장이 허가해달라 이게요. 그래서 내가 그건 참모총장 박정희 장군한테도 부탁을 했지만은 사관생들 후배들을 정치 도구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배들이 말이야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저 정치에 그걸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5월 18일 전두환 등은 800여 명의 생도를 이끌고 지지 시위에 들어간다. 지내하는 사관생도 여러분 우리는 5월 18일 전두환은 그렇게 처음으로 역사의 수면 위로 등장한다.
그로부터 꼭 20년 뒤인 똑같은 5월 18일 그가 다시 광주에서 탱크를 몰고 등장하는 건 우연의 일치였을까? 어떻든 이날의 시위로 강영훈 중장은 전두환 대위에게 밀리고 만다. 대위가 중장을 이긴 것이다. 그렇다면 사관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위는 쿠데타 세력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을까? 크게 역할을 했죠. 크게 역할을 했죠. 이게 어떤 그 생도들에 불과한 건데 어떤 그 부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생도들이 가지는 한 게 그 군 전체에 대한 말이에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사관학교 자체가 장교의 개발로 장차 장교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집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하여튼 가두 시위하면서 가두 시위한 자체는 건저 쿠데타를 지지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거죠. 그 역시 영향이 있죠. 그날의 시위로 전두환은 박정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전두환은 이후 중앙정보부의 인사 과정을 거쳐 마침내 박정희의 최측근까지 진입. 청와대 경호실 작전 차장보와 보안사령관 등을 거치며 18년간 박정희의 주변을 맴돌게 된다. 6.4 대통령 30년의 역사는 이미 5.16 쿠데타 현장에서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 있는 10명의 인물 거의 모두가 5월 16일 새벽 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는 주체 세력으로 쿠데타에 가담을 했고 누구는 장래에 대한 보험과 투자로 쿠데타를 지지합니다. 여기 한 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와 중앙통제가 그 제목이고 필자는 윤일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역사가 이 한 편의 논문에서 시작되었다면 분명 그것은 과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못지않게 정보도 가난했던 당시에 이런 글에서 영감을 받아서 정보기구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김종필은 바로 체제 정비에 들어간다. 그는 같은 648기생이었던 서정순, 이영근, 김병학을 불러놓고 말한다. 그들은 정동 호텔에 방을 잡고 법 초안 작업에 들어간다. 혁명 과업만 수행하고 군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정보기관을 만든다는 건 이미 집권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윤일균의 논문은 그들의 기초학습 교재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쪽은 따로 있었다. 그때 미국 CIA의 그 한국 파견관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많이 드나들면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그쪽 자료를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 미국 CIA의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한국의 그 당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은 미 CIA의 기능과 미국 FBI의 기능의 일부 반공 부분 말하자면 이제 안티 커뮤니스트 부분 그거에 관한 기능의 일부를 미 FBI에서 따오는 것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형식은 정보기관인데 정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갖는 기관. 그것은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법적인 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권력은 그렇게 탄생됐다. 쿠데타를 일으킨 지 한 달도 안 된 6월 10일.
급기야 초유의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된다. 민주주의는 아주 완전히 훼손됐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위험한 일이죠. 그때 본연의 자세에 돌아가서 역시 수사권은 검사가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죠. 말 그대로 초법이라는 말이. 그 정말 일종의 하나의 초법적인 거죠. 예. 초법보다도 이제 본법이죠. 뭐, 초법이라는 것보다도. 독자적인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한국의 중앙정보부로 그 반공용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극히 제한된 필드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죠. 무슨 경제사범까지 뭐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한때 그 중앙정보부장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좀 월권도 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된 후 김종필 팀은 헬기를 타고 다니며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물색한 끝에 남산 1호 터널 입구에 건물을 세우게 된다. 당시 중앙정보부를 차지한 세력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6사 8기생들이었다. 한기로서는 가장 그 인원이 많아요. 1600명쯤 돼요. 8기생이. 근데 그 8기생 1600명쯤 되는 중에도 그 전까지는 그 6사 그러니까 7기까지 7기 특별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전까지는 대체로 그렇게 자질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8기생은 인원도 1600명이나 될 만큼 그렇게 많았지만 자질이 좋은 사람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8기에 가장 먼저 불만을 터뜨린 건 차지철. 동료 10명과 함께 중앙정보부에 소속된 그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문제를 일으킨다. 향후 12.6의 주인공이 되고야만은 그의 파괴적인 성격이 그때부터 드러났다. 역사란 참 엄숙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역사는 참 경망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5.16일의 차지철의 행동을 바라보느라면 더더욱 그런 느낌이 강해집니다. 차지철은 쿠데타의 주축 6사 8기에게 대단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8기 중심의 중앙정보부 창설과 운영을 아주 못마땅하게 읽었던 거지요. 그러나 당시의 세력 구도에서 차지철의 불만 따위는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중앙정보부가 정치군인들의 싸움판이 돼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18년의 역사에서 그 권력투쟁 제1막은 이렇게 개막이 됩니다. 김종필이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맨 처음 한 일은 쿠데타의 주변 인물들, 즉 군부 내의 선배격 인사들을 쳐내는 일이었다. 처음으로 된서리를 맞은 건 장도영이었다. 장도영을 비롯한 44명은 반혁명 사건으로 구속된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혁명 주체도 아니고 자기 의사에 의해서 최고의 의장이 된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린 이해를 해요. 믿을 수 없다. 저 박정희가 부의장이라고 그러지만 언제 나를 제거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있었을 게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왕의 의장이 됐으니까 형식상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을 실질적인 권력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을 수 있다. 이게.
5.16이 일어날 당시 장도영은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쿠데타 세력은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화려하게 주어졌다. 그에게 하소된 직함은 무려 5개에 달했다. 박정희 장군이 먼저 나갔어요. 회실로. 그 장도영 장군하고 나하고 둘이 남아서 다 우리 뭐 초창기부터 야자하는 친구들이고 이제 그런데 그래, 야 이거 너 정신 차려.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지금 참모총장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 너 보는 바와 같이 박정희가 다 하고 있어. 난 뭐 이거 허수아비야. 참모총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는 왜 쿠데타의 허수아비 노릇을 자청했던 것일까? 장도영이라는 사람은 뭐랄까 양다리 정도가 아니라 세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장면 정부에게도 다리를 걸치고 있고 미국에게도 다리를 걸치고 있고 박정희에게도 다리를 걸치고 있고 이런 아주 트리플 플레이를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박정희는 그러면서도 장도영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성공했어요. 미국도 쿠데타를 인정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볼 때 또는 박정희를 위시한 이 정군파 세력이 볼 때 제일 먼저 처벌해야 될 세력으로는 역시 장도영, 또 장도영에 좀 붙어있는 서북파. 마침내 장도영은 중앙정보부로 잡혀와 중앙정보부 요원이 작성한 사임선언을 강요받고 그 자리에서 계급장이 느낀다. 장군의 추락이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부 내에서 이때부터 비로소 경상도 세력이 조금씩 조금씩 커가기 시작하는 그 신호탄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쿠데타 세력이 원래 쿠데타의 주도 세력의 핵심이 자기들의 파워를 안정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건 당연하지만 그거 말고도 길게 본다면은 군내의 경상도 세력은 이때부터 이제 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사가 경망스럽다는 다른 하나의 예를 우리는 장도영 참모총장에게서 느낍니다. 쿠데타를 진압할 군부 최고 책임자가 그 책임을 미룬 채 쿠데타 세력에 편승을 했고 계엄사령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도 중앙정보부 요원에게 끌려가서 계급장을 뜯기는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말입니다. 쿠데타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회주의적 처신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반면교사의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장도영을 압송하는 이 젊은 장교를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노태우 대위입니다. 참모총장을 압송하는 육군 대위. 이 사진이야말로 우리 근대 정치사의 한 축도라고 할 만합니다. 18년 뒤에 이들은 정승화 참모총장을 압송함으로써 또 하나의 패륜을 저지릅니다. 전두환을 필두로 6.41기는 이렇게 서서히 권력투쟁의 전면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63년 2월 어느 날 박정희는 전두환을 부른다.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하나회 조직이 탄생된다. 박정희가 직접 지시했는지는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 박정희가 하나회를 키운 것만은 분명하다. 네, 무기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으로서는 군의 4년 전 육사 출신들이 앞으로 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군을 언젠가 리더에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잘 키워서 잘 그 관심을 가지고 잘 키우자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전두환을 회장으로 한 하나회는 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잠시 그 전모가 드러난다. 그때 밝혀진 하나회 조직의 운영 원칙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만약에 그, 우리 이런 약속을 어기면은, 무슨, 뭐, 인간 이하의 대우를 강한다든가, 이런 아주 그, 범죄 집단적인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 아주 그, 조직 안에 충성을 강조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걔네 그 책에는 막가파하고 비교도 해놨었는데, 막가파 조직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게. 박정희는 하나회 멤버들을 감싸며 자신의 주변에서 키워나간다. 그는 왜 그래야 했는가? 박정희는 쿠데타를 성공한 후에도 4년 동안 무려 7번의 반혁명 사건을 겪게 된다. 그 자신에 의해 군의 하극상은 이미 실험됐고 그 성공을 지켜본 군인들에 의해 또 다른 하극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였다. 박정희에게 군은 통치 기반인과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는 화약고 같은 군을 관리할 또 다른 힘이 필요했다. 그때 간택된 것이 바로 전두환 중심의 경상도 군인들이었다. 칠성이라고 하는 사람, 경상도 사람 일곱 사람이라는 거죠. 뭐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이 그 사람들이 장군이 될 때 최초로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 칼을 갖다가 그다 채워진다든가 그런 것도 했고 뭐 차도 사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대통령 박 대통령 지시로 군부 내에는 네 그 윤필용이가 주로 도와주고 군 외부에서는 박경규가 도와줬어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하나회는 두고두고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회에서 두 명의 대통령이 나왔으며 네 명이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안기부장을 지낸다. 그리고 네 명이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다. 이 사진 속의 인물들 또한 한국의 정치판을 주름잡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80년대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은 김종필의 세상입니다. 장도영 축출로 혁명 최고의 장애를 제거한 뒤 그들은 8기 중심의 집권 시나리오를 착착 펼쳐갑니다. 그러나 엉뚱한 데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재춘 방첩대장을 앞세운 5기의 견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팀은 바야흐로 공화당 창당 작업에 들어간다. 정치 기반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였다. 사무실에는 동양화학주식회사라는 유령 간판을 달았다. 근데 왜 동양화학주식회사라는 좀 이렇게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 예를 들면 내 이름을 홍창식이라고 했던 거나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종양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창식. 네, 그랬거든. 홍창식이라는 이름이 무슨 비뚤고뚤 없는 거지. 강성훈이라고 안 하려니까 홍창식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동양화학도 무슨 특별한 뭐 저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직 활동하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 좀 어디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동양화학이라고 한 것뿐이죠. 특별한 의미 없어요. 창당 과정은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되는데 이때 이들이 밀봉 교육까지 했다는 설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한다. 저 교관하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옆에 쭉 있죠. 칸칸이 쳐가지고 옆에 사람 누가 강의 듣는 건 모르죠. 또 변소도 갈 시간이 있어 오강 안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교육시켰죠. 밀봉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그 교관하고 자기만이 알지 옆에 누군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또
공산당 간첩 교육 시키듯 간첩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밀봉 교육 한 적 절대 없습니다. 교육은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우정을 다지고 서로 동지애를 다지는 그런 교육이고 분위기였었지. 아, 그 밀봉 교육이 있을 수도 없는 소리예요. 그 외에도 뭐 모략은 많았죠. 왜냐하면 공개를 하지 않고 한참 동안 했으니까 한 뭐 1년 반 정도 공개를 안 하고 했으니까 공개 안 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억측이 생기고 하는 건데 그 억측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작업해야만 했는가? 당시 쿠데타 세력은 정치활동정화법이라는 것을 제정해놓고 4,300여 명에 이르는 정치인들을 묶어두고 있었다. 정치를 할 사람을 자신들이 심사에 가려내겠다는 거였다. 그들을 그렇게 묶어두고 자신들만 창당 작업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반칙이었다. 그럼 맞아요. 반칙이에요. 그 반칙 안 할 수 없으니까 반칙한 거죠. 그 말하자면은 질서를 잡고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 국민의 자유권을 일부 제한하는 거나 같은 그런 맥락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문 열어놓고 같이 조직하자 그러면은 전혀 우리 할 수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책략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저 불공평한 게임인 줄은 알지만 할 수 없어요. 그건 뭐 혁명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거기에 김제춘 중심의 5기생들이 반발하고 나선다. 김제춘은 박정희를 찾아가 항의한다. 이에 대한 박정희의 답변은 의외였다. 박정희는 정말 몰랐던 것일까? 그러나 공화당 창당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한 장소에 박정희가 나타났다는 증언이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일부 보고는 받았을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최고회의 반론이 나왔을 때 막 반대려고 이러는데 김정필 씨가 우리에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박 대통령이 하면 우리 그 나운동 유사에 이제 군복을 입고 얼굴 내밀은 일이 있어요. 처음 우리 그때 인사를 했는데 그분도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공화당이 발족이 되도록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 물론 박정희는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곧 군대로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중앙정부 창설하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그 박 대통령으로부터 김정필 중앙정부부장한테 친필로 된 지시서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서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혁명군이 원대 복귀 후에 새 정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헌법 기관을 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 보고하라. 가장 확실한 감시 감독의 방법은 직접 정권을 장악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것이 내 보고서의 이제 주 요지입니다. 그렇게 제출을 했더니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지시서가 또 내려왔어요. 정권을 잡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화당 창당은 그 직권의 서막이었다. 그러나 반발은 거셌고 군대로 돌아가겠다던 약속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결국 민정불참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신의하는 국민 여러분, 본인은 지난번 제안에서 밝힌 바 있는 본인의 지킬 바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겠습니다.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를 않겠습니다.
반발을 잠재우자면 김종필이 권력을 내놔야만 했다.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에게 권력이 쏠리는 것에 반발했던 5기생들. 그들은 김종필의 외유 선언으로 일단 승리한다. 그러나 김종필이 떠난 다음 날 공화당이 창당하면서 군부의 집권 시나리오는 무사히 출항을 한다. 어차피 5기생들의 목적은 김종필 제거였지 박정희의 집권은 문제가 아니었다. 김종필 부장의 자의반 타의반 외유로 일단 김재춘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8기에 대한 5기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 자리는 김재춘도 아니고 5기도 아닌 6사 3기의 김용순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박정희의 고충을 읽게 됩니다. 5기는 강력하게 김재춘을 밀고 8기 역시 강력하게 동기생 김용옥을 미는 가운데 박정희는 김용순이란 제3의 카드를 내민 셈이지만 그 계산은 곧 빗나가고 맙니다. 김종필이 떠난 후 당연히 자신들이 권력을 쥐게 될 것으로 생각했던 5기생들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박정희는 김용순을 정보부장에 앉힌 지 45일 만에 김재춘에게 정보부장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김재춘은 중앙정보부장에 앉은 지 보름 만에 4대 의혹 사건을 발표한다.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벌어진 부정한 돈 거래를 밝히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김종필계를 쳐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김재춘은 김종필계 간부 31명을 잘라낸다. 5월 16일 새벽에 혁명 공약은 아주 근사했지만 그 혁명은 곧 먹고 먹히는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5.16 당일 누구보다 기민하게 처신했던 전두환은 그 뒤의 싸움판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장군들이 벌이는 별들의 전쟁에서 육군 소령이 취할 바는 확실히 이길 쪽에 붙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6.4 11기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8기와 5기의 싸움에서 5기가 승리하자 11기는 재빠르게 5기 쪽으로 기운다. 당시 김재춘은 4대 의혹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울분에 차 있었다. 영리한 11기생들이 그걸 놓칠 리 없었다. 김재춘이 부임한 지 넉 달 후인 6월 말 노태우 대위와 손영길 소령이 김재춘을 찾아온다. 김재춘은 노회했다. 치열한 권력 싸움판에서 청년 장교들에게 동조하는 건 위험했다. 이 육사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11기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이도 와서 이거 혁명한 사람들 이거 뭐고 지금 이 4대 의혹 사건 처리하고 지금 이 공화당의 움직임 이놈들 다 갖다 잡아놓아야지 이거 이대로 이거 안 됩니다. 그렇고 어떤 분들이 와서 그렇게 아니 그 이제 노태우하고 저것이 그 손영길이하고 근데 거기 뒤에는 또 거기 이제 내가 또 기록다인데 딱 10명이 늘 붙어댕기는 거예요 전부. 그 이제 10명이 지나면 이제 그 소위 12.12 사태를 일으키고 뭔데 하여튼 고멘바들이에요. 박정희 장군하고 나하고만 내버려두고 그다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김정필 씨도 저기 파리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친여구도 다 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 이놈들 다 갖다 잡아넣어야겠다. 그러나
11기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 며칠 후 서울의 한 예식장에 모여 육사동창회를 갖고 결의를 다진다. 그들은 하나같이 불만에 차 있었고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11기는 왜 들끓고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엘리트 의식에서 출발한다. 육사는 1기부터 10기까지는 몇 개월씩 훈련을 받는 군사 양성소 같은 시스템이었다. 육사가 4년제로 자리를 잡고 최초로 뽑은 기수가 바로 11기였다. 그들은 단기 교육 출신들을 선배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부터가 진정한 육사 1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다. 육사의 1기는 4년제에서부터 1기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육사의 전통이 그렇게 좀 쉬질 않는다. 4년대 출신들이 자기들부터 육군사관학교 1기생이다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역시 이 군의 이 역사라는 그런 견지에서의 뭐인가 그 분열되는 그래서 그 또 한동안 4년대 출신이 장군이 되는 데부터 진짜 장군이지 그 전에 장군들 그게 무슨 장군이냐 말이야. 그런 소리도 하고 말이야.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11기들에게 웬만한 군인은 우습게 보였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어리거나 못났다고 느끼는 이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전두환이 31년생, 노태우가 32년생이니 한창 잘 나가던 이들과 동년배이거나 동생뻘인 경우가 많았다. 승승장구하던 박종규만 해도 30년생, 그리고 차지철은 더 어린 34년생이었다. 좀 더 확장해보면 김종필과 전두환의 나이 차이 5살, 김재충과는 4살 차이였다. 별로 나이 차이도 많지 않은 이들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데 엘리트 의식으로 무장한 이들이 들썩이는 것도 당연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두환을 비롯한 4명만이 소령이었고 노태우를 비롯한 나머지는 모두 대우였다. 진급 문제 이런 문제도 또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동기생인데 전두환이하고 손영길은 소령이 되는데 이거 이제 노태우는 대위로 그대로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 한 그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그때 이놈들이 뭘 공화당을 전부 갖다 잡아놓고 소위 사드 의혹 사건에 관련된 놈들 다 갖다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소리도 해서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결국 그들은 선배들을 제거하려는 7.6 쿠데타 기획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정보가 새면서 불발로 끝나고 만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정승화 방첩대장은 11기들의 쿠데타 음모를 맹랑한 짓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 뒤 정승화는 맹랑한 짓을 벌였던 그들에 의해 계급장이 떼인 채 체포되기에 이른다. 11기의 이 친위 쿠데타 음모는 정승화 방첩대장의 말과는 달리 결코 맹랑한 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쿠데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이들은 바로 그 맹랑한 짓에 의해서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처음에 청년 장교들의 이 쿠데타 실습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곧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을 불러서 이들을 구속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재춘을 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노태우, 손영길이, 전두환이, 권익현이
또 정호영이, 김식이, 또 뭐, 하여튼 작은 10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 딱 꺼내고 이거 구속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가까 아니, 누구 얘기를 듣고 이거 구속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 불문에 붙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불문에 붙이기로 했는데 이걸, 어째서 이걸 또 구속으로 하라고 그러면은, 그럼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내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린당 그 옛날에 하려고 했던 그 의무만 가지고도 다 구속할 수 있지 않느냐? 일단, 불문에 붙이기로 했으면 일사부절에 의해서 다시 개론하면 안 됩니다. 그, 안 됩니다. 그래, 아이고, 집어넣어야 한다고. 이게 또 안 집어넣으면 또 이놈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이따가 꼬투리자고. 이놈들이 누굽니까? 팔기생입니까? 차라리 저를 그만두는 걸로는 그만두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안 해요. 결국 그 일로 김재춘은 정부부장 자리에서 밀려나고 만다. 그 뒤 76 쿠데타 음모의 진실은 오리무중에 빠진다. 정부 기록 보존소에서 76 쿠데타 관련 자료를 찾아봤지만 그 즈음에 어떤 자료도 검색되지 않는다. 김재춘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거둔 뒤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박정희의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그 김재춘이가 이제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뭐 부발로 끝났죠. 그거는 행동을 한 게 아니지. 그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네. 노태우라든지 전두환이가 전부 다 그 저 박 대통령의 민정비서관이었어요. 정성화 씨가 나중에는 총장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방첩대장인데 방첩대장한테는 네. 대통령이 그 저 권한을 줘야 권한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힘을 안 주면 권한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전두환에 대한 박정희의 신임은 더 두터워져갔다. 71년 전두환이 장군으로 진급할 때는 직접 축하 파티를 열어주고 고급 승용차까지 선물했다는 설도 있다. 그 즈음부터 전두환이 박정희의 양아들이라는 소문도 나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그런 신임은 마침내 전두환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다. 불발로 그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쿠데타를 기도했던 전두환은 아무 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총애 아래 권력의 핵심에 다가서서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웁니다. 76 쿠데타로 된서리를 맞은 사람은 김재춘 중앙정보부장입니다. 8기와 11기의 협공으로 그 자리를 내놓고 떠난 뒤 8기의 김형욱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중앙정보부 사상 몇 가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6년 반이라는 최장수 재임 기록을 남겼고 남산 돈가스와 같은 최고 악명의 기록을 남겼으며 정보기관의 총수 출신이 외국에 망명해서 나라의 기밀을 파는 매국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 추악한 기록을 남기면서도 권세를 유지했던 그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